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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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무빙이었어요. 최소 페이커 페이커님 어제 야 저거 내 밥 아니냐 저거는 솔직히. 집중하자! 지금 있니? 좋아요. 아 근데 저 정도면 손을 먹는 건지 음식을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저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또 귀여워. 아유 운동한다. 내가 너희들 다이어트 시켜준다. 얘들아 따라와! 너희들은 그것만 움직여도 10kg 빠질 것 같아. 쿠크맨 파님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식후 운동 시켜줬어요. 애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발요. 아하하하, 안 돼. 남자한테 잡아먹혀버렸어. 쟤 좀 날렵하다. 울어, 울어, 울어. 나의 순결. 아저씨한테 뺏겨버렸어. 야, 밑에 숨은 모르냐? 밑에 숨어도 알 것 같은데? 안 해. 정주님 어서와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휴, 제게. 어휴. 잠시만요. 집까지 유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빠른데! 아 요게 껴서 요게 끼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얘 등을 밟고서 오케이. 나랑 속도가 거의 삐까떠요. 슬라이딩? 안되지. 날 잡으려면 100만년이 이르다고. 틈 사이로 하나님 도망가! 아 체력보소 너에게 낳기를! 안 닿네요. 역시 아 우리 허니님 어서오세요. 일단 길을 알았으니까 두 번이 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되지. 돼지에게 닿았습니다. 나는 남자 주인공이 될 수 없었나봐요. 그 만화는 되게 달달하던데 우린 되게 더럽네요. 남자의 상징. 이제 화장실에는 위에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를 타고 올라갈 만한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하하하 정신없어 하네. 배수관을 탈 수가 없으면 아 저는 인사 다 해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이상. 아 남자들은 청소를 되게 깔끔히 해요. 그래서 휴지는 항상 집에 필수입니다. 저도 저희 제 방을 항상 뭐 흘리거나 그럴 때 닦기 위해서 항상 휴지들을 많이 준비하곤 하죠. 여기 올라왔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하이언님 어서와요.
어, 이재준님 어서요. 남자 인사, 여자 인사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래 차별 안 해가지고. 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휴지로 이거 뭐 던져야 되나? 뭐 맞춰야 되나, 이거? 거울을 깨야 한다고요? 이걸로 하면 깨지려나? 이거 휴지가 아닌데, 이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이, 거울은 위험해요. 좋아요. 아, 너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희야, 극혐이다. 그쵸, 이 공포게임인데. 퍼즐이 많이 들어간 공포게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공포게임 좋아합니다. 아, 뭐야, 저거 왜 이리 반격있게 써는 거야. 멋있다. 아우! 와우! 여러분들의 스릴을 주기 위해서. 어, 너무 이상한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난 무슨 말인지 보진 못했지만. 지금 있니? 어, 인사이드에서 만든 회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윤님 어서오세요. 제발, 저거 뭐냐, 저거 진짜 뭐야! 아이, 저 남정네들 뭐야, 저 더러운 것들! 제발요! 아, 나 세상에서 제일 무섭네. 아니, 무슨, 해양생물이 있어, 해양생물이! 와우! 치워. 심해 생물 있어요, 심해 생물! 나 저거 봤어. 나 저 유튜브 심해 생물들 탑, 그거 하는 거에서 봤어, 내가 저거. 똑같이 생겼어, 진짜. 제발, 나 체력 없단 말이야! 이구요! 물고기가 기어다닌다. 아, 왜 그래. 아, 배고프구나, 또. 배고플만 하지. 아, 저거 욕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강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도 어, 자기 취향에,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야, 그 소시지 맛있어 보인다, 자식. 아유, 소시지를 안 먹고. 와, 이거 뭐야? 얘 내가 살려도 되는 거야, 얘? 얘 완전 나쁜 놈인데? 완전 식인 중인데요, 여러분들? 엄마야. 물 좀 마시고. 그니까 맞아. 제가 마지막 버스인 것 같아요. 엄마! 엄마인가? 이런 씨. 어, 피맛을 알아버렸어. 아, 저요? 저, 아, 23살입니다. 아, 뭐 하는 거니, 친구? 아, 그, 혹시 몰라요. 친구가 소세지 마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소시지 맛, 어, 친구. 이거,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라 하면요, 여러분들, 뭔가 생기는데, 이게 아마 또, 멀티 엔딩이라면, 저게 조건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 맞다. 이걸 갖고 와서, 엘리베이터. 제발요. 들어라. 그치?
아, 제가 밤을 새가지고, 오늘 제가 밤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저는 오늘 낮방송만 하고, 편항 해드리는 대신, 저 오늘 계속 못 자요. 나 이거 끝나고 바로 또 군대 휴가 나온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아씨, 죽을 것 같아. 밤새 오버워치 하고 왔는데, 씨. 여러분들 이제 오버워치 우리 4인 파티 있잖아요. 금화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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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제 우리 나까지 포함해서 3명만 금화 더 가면 우리 4명 다 금화야. 아 노래 왜 그래? 가까이 가도 되나 이거? 엄마인가? 마마! 엄마가 아니군요. 와 진짜 알짜롭다. 바로 죽여버린다 그냥. 엄마가 나 죽여버렸어. 이런 젠장할. 일단 저기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알짤 없네요. 그냥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뒤로. 팔로 감사합니다. 저거밖에 모르나봐 노래를. 나도 모르겠다. 좋았어. 인사이드 제작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림보 제작진이 물론 인사이드 제작진이니까 둘이 똑같다 뭐 셋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잠시만.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이 돗자리 이 뭐냐 도자기를 깬 다음에 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저 반대편 가서 유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자고. 깨뜨리고 열쇠 먹. 야, 노래 멈췄어. 나 어떡해. 도자기. 나 큰일 났다. 침묵이 제일 무서운 법.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저기 왜 이리 무섭냐. 아, 나 진짜. 공포 분위기 오지네요. 가봅시다. 일단 당당하게. 어디야 어디야. 아 이렇게 하니까 문이 안 보여. 문 잠겨있니? 아 됐다. 아, 저 문을 못 가고 있었던 거구나. 대단해 난. 지금 제가 2시간 10분쯤 하고 있네요. 설마 유튜브 터졌니? 아 뭐야 뭐야 왜 물음표 했어. 여러분들 터진 줄 알았잖아 유튜브. 아예 거리 깨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난 유튜브 터진 게 더 무서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제가 거울 보면요 거울이 깨져 있더라고요. 아 저 뒤에 누구냐? 그림. 달려. 내 필링이 말해주고 있어. 이건 달려야 돼. 제발요! 아,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 게임이 여태껏 내가 나한테 보여줬는데. 떼고
야, 분위기 봐. 아까 좀 개그로 가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진짜 확 무서워졌네. 저기 여자들 많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 저도 지금 외로움에 고프긴 하지만 저런 마네킹을 보고 여러분들 설레진 않아요, 아직. 아, 와, 여자 마네킹이다. 하하, 이러진 않아요. 아, 버퍼링이 많이 걸리시면 트위치 한번 가보실래요? 예, 가끔씩,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그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트위치나 유튜브 왔다 갔다 거려 보거나 나갔다 들어와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길 어디야? 이쪽이 아니야? 거울 들고 가라고요? 이거요? 이걸요?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이 거울이요? 아, 이거 거울이구나. 아, 이걸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여줘서 충격을 주는 거지. 충격을 준 다음에 충격을 줘서 죽이는 거야, 이걸로. 되게 잔인한 방법이군요. 나와라. 참. 홀리 쉣. 보이지도 않았어. 몰래 가야 되겠네.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아까 그 빛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까지 몰래 가야 되나봐. 감 조금 잡았어. 아니 말고. 뭐야, 빛이 있는데 저기? 이 빛으로 가는 거야. 들어와! 들어와, 새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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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굴이다, 제시가! 연상어택! 아, 안 돼, 안 돼. 도망가야 돼! 저기, 저기야! 마이 세이프 하우스!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 야, 아직 한 발 남았다. 지금이지! 지엣! 하! 야, 니 얼굴을 숙여먹었냐? 자식이, 거울의 힘을 얕보지 마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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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야, 사진이 현실 같지? 이게 니 진짜 얼굴이야, 임마! 어디서 필서 빨리! 현실을 직시해라. 들어와. 이제 한 발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낚여, 안 낚여, 안 낚여. 안 낚여. 좋았어! 아직 한 발 남았나? 또? 야,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클까요? 인정하기 싫은 거지. 아니야, 내가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보여줘봐. 하지만 거울이 깨지면서 인정을 한 거죠. 아, 나의 얼굴은 거울이 깨질 정도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인정을 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방 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설마 내가 지금 배고파해? 배고파니까 설마, 아이, 설마. 진짜 설마. 진짜 아닐 거야. 이따다키마스! 와, 약간 중2병 된 것 같은데?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
저 뭐야 저거 왜 이리 멋있어 주인공. 뭐야 복수전인가요? 이 돼지들을 다 처벌하는 건가요? 내가 움직이는 거네? 와 멋있다 영화 한 장면이야 왔다시 드디어 왔다시는 힘을 얻었어 땅의 힘이요 하늘의 기운이요 내 왼손에 무협용이야! 이 돼지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겠어.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네, 눈높이 선생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요, 다. 아, 분위기 지렸다. 오래가 갑니다! 이게 이런 거지. 이번에는 지상세계를 점령하러 가볼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 우비 소녀의, 지구 정복기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와우. 정말로 상상도 못할 엔딩이었고요. 댄서 어서 와라. 각성 엔딩. 이 멀티 엔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근데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뿌시는 거 보니까. 투 비 컨티뉴.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내가 공략할 거예요, 여러분들. 엔딩이 되게 짧네요. 일단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한 번씩 좋아요, 지금 댓글과 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저는 이제 공략 게임, 신작 게임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현황과 공략을 함께 달리고 있는 유튜버 프리입니다. 여기서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